베트남러닝이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어학사업에서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분석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를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청담러닝에 대해서 베트남 어학원 수강생 수가 지난 6월 기준으로 6,000명에서 현재는 8,500명으로 늘었다라고 전했고요. 아, 이어서 또 내년까지 하노이와 호치민에 각 25곳의 가맹점이 꾸려지고 학원당 500명의 수강생을 유치하면 연간 로열티 수입은 45억 원에 달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조정으로 내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비율, 수익 비율, PER이죠. 6.9배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9시 기준으로 3.22%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는 24,050원이었고요. 9시 10분 기준으로 해서는 0.1% 상승 흐름을 줄였었습니다. 23,350원에서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12시 3분 기준으로 해서는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13.52% 오르면서 26,450원에서 거래가 이뤄졌고요. 현재 시각대 11.16% 오르고 있습니다. 25,9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